장금상선이 매출액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장금상선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1조 684억 원을 달성, 근해 항로 전문선사 중 고려해운에 이어 두 번째로 매출액 1조 원 고지를 밟았습니다. 장금상선은 한일항로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영업 전략으로 1년 전에 비해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며 새로운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지난해 하치노해, 센다이 등 일본 동북부 지역에 진출하는 등 일본 치항 항구를 38곳으로 늘린 것을 비롯해 현대상선과 선복 맞교환 방식으로 인도 해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또 에버그린과의 서비스 제휴를 통해 말레이시아 시장을 강화했으며 시아누크빌 서비스를 개설함으로써 캄보디아 해운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은 대한민국 해운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해 해양수산부 해운기자회로부터 자랑스러운 해운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장금상선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37억 원을 기록 7%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53억 원으로 37% 성장했습니다. KSG 뉴스 이경입니다.